선수가 우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옆집 할아버지한테 김연아 선수 아냐고 짧은 영어로 한번 물어봤더니 아유 모른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데 할아버지 여기 미국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는 유명하지만은 저 나라에서는 모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세요? 네, 모르죠? 앞에? 내 말고. 이 사람은 잘 알 겁니다. 빌마 산토스, 샤론 쿠네타, 아라미나, 세사르 몬타노. 이건 앞에 나온 사람은 세사르 몬타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거 뭐 사진 들고 미국 사람한테 갖다 줘도 아 모른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 앞에 나온 이 남자는 필리핀의 배우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나가는 배우라서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아는 배우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장동건 아십니까? 장동건 알아요? 모르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와, 다 아실 거예요. 안성기 아시죠? 전도연, 예, 이름만 대도 김혜수, 예,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한국의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뭐 장동건이나 뭐 김혜수, 뭐 안성기 누구냐고 미국 사람 붙잡아 놔놓고 아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아무리 유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유명세를 타는 것보다 저 나라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이라고 하는 이 한자 용어에 보면은 있을 유자의 이름 명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있을 유자의 이름 명자를 쓰고 있는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뜻이 그거예요.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이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 같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처럼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치는 게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부자의 거지의 이름이 뭐죠? 나사로. 근데 부자의 이름은 뭐죠? 없어요. 안 나와요. 나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요. 아무리 누가복음 전체를 뒤져본다 할지라도 부자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지의 이름은 나오고 이 땅 가운데서 그는 무명한 자, 헌대를 앓고 막 이렇게 따가리 이렇게 져가지고 있고 막 이거 막 끌고 한 이거 그러고 천하게 밥을 얻어먹고 여기 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예요. 그리고 또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호화 옷이 감히 연락하며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지는 이 땅 가운데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부자는 유명한 자의 또 화옷이 가며 살아갔지만 저 나라에 가서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게 오늘 성도들은 성도의 이름이 이 땅에서 유명한 것도 좋아요. 그래서 유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 나라에서 유명해지기를 여러분들 힘써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유명한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유명한 연예인이 되겠다, 유명한 가수가 되겠다,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겠다, 유명한 의사 되겠다, 뭐 유명한 뭐 재벌가가 되겠다. 여자들은 나는 유명한 그 사람의 며느리가 한번 돼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짝이라는 여러분들 한국 방송 보십니까? 전에 아내도 한번 보길래 같이 따라본 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남자 여자가 남자를 볼 때에도 첫인상을 먼저 보고 골린다는 건데
첫인상을 보고 골리기는 했는데 나중에 자기 소개를 해서 자기 남자의 그 스펙이나 이런 거 능력을 이렇게 딱 보니까는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겉은 번지르르 했는데 하는 일 없고 근데 겉은 별로인데 정말 그 사람이 뭔가 돈이 많다거나 뭔가 능력이 있다 이러면은 그쪽으로 왠지 마음이 돌아서는 게 여자인 것 같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다 또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마음 뺏기지 말고 저 하늘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저 주께 나가신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로 여러분들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유명한 자입니다. 이렇게 시작. 예, 당신은 유명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 말씀만 보아서는 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높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낮은 형제들이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리 돈이 없고 내가 아무리 많이 못 배웠고 아무리 내가 못생기고 능력 없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기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낮은 형제는 자기가 없다 할지라도 자기의 높은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요. 기죽지 마세요. 내가 못생겼다고 기죽지 마세요.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이 없는가 보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없어도 많이 못 배웠어도 절대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낮은 형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타페이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땅에서 멀지 않은 자, 땅바닥에서 멀지 않은 자, 그러니까 땅하고 가까운 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 뜻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밑바닥 인생이라는 게 밑바닥 인생, 밑바닥.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 중에 밑바닥 인생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절대로 기죽지 말고 자기의 높은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전혀 내세울 곳도 없는 시련의 밑바닥에 있는 형제들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로 잘생기지 못해도 예수 믿음으로 얻는 그 영광 그 나라의 기쁨, 그 높은 것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이런 것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 이 땅 가운데서는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의 위의 것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위로함을 받고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송명이 씨가 있는데 여자분인데 뇌성마비 걸려가지고 참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노래하고 시를 짓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도 제대로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도 그의 노래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뭐예요? 비록 자기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찬양의 시를 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높은 분으로 오지 않았어요. 아주 태어나실 때에도 말부유에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뭐 아주 뭐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멋있고 뭐 금발머리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사람들의 보기에도 그렇게 흠모할 만한 분은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분으로 올리셔서 땅 아래 땅 위에 세상 그 어느 것도 그분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지 않느냐. 내 같은 사람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밑바닥 인생이셨지만은 기죽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헤로당 앞에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그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1장 4, 5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의 영광의 기억을 얻게 하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이 능히 받지도 못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천사들도 사모하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동화책에 본 미운 오리 새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는 그는 백조였어요. 그런데 오리 세계에서는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장해서 때가 되니까 그는 하늘을 나는 백조와 함께 하늘을 날아가게 되었다는 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환난 받고 시련 받고 고난 받을 수 있지만은 절대로 기죽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백조이기 때문이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될 것 같아요. 믿어도 잘자가 붙어야 돼요. 대충 믿는 거 안 돼요. 하여튼 남자들도 여자들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요 그를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제가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안경 벗으면 시골에 그냥 막걸리나 마시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제가 29살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 나이에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신대원도 졸업하고 이제 뭐 목사 고시도 패스하고 이럴 때 되는데 저는 학부를 두 번 다녔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이제 29살이 되고 서른이 곧 되는데도 그죠? 11월 달에 결혼해서 이제 곧 서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교육 전도 사고 신학교 2학년에 다니고 월급은 뭐 월급이라고 말할 수 없죠. 30만원 받는데 누구와 어떤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초원에서 올라온 이 신학생 30만원 받는 그런 사람을 딸을 내주겠냐는 거예요. 에? 우리 장모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잘 믿으니까요. 그거 보고 그때 목사님이 여자 자기 교회 여자를 나에게 어떠냐고 물어봤고 장모님도 자기 딸을 형편이 안 됐어요. IMF 맞아가지고 장인어른도 막 사업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서
딸을 내줄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은 내주셨던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은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사실 많기는 많은데 예수 잘 믿는 남자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잘 믿는 남자는 이미 물 건너갔어요. 다른 여자들이 잡아버렸어. 그러니까는 예수 잘 믿는 남자들을 찾으려면요 눈을 씻고 봐도 잘 없어. 미국에도 똑같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예인이도 그래요. 앞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보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물질이 적어도 좋아. 배운 것 좀 적어도 좋아. 그 사람이 능력이 좀 적어도 좋아. 너 내 딸을 주는 거는 하나님 잘 믿는 거 보고 내 딸을 주겠다는 경우가 태반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자든 남자든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어도 잘 다시 한번 이거 강조해야 돼요. 잘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은요 예수를요 잘 믿어야 하나님 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에 찾을 필요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만 드러낼 수 있다면은 누구든지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두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지어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들은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지나가리라.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풀의 꽃과 같이 아름답게 생각했던 거, 재물 있으면 다 되는 거지. 아니 명예를 많이 받으면 그거 정말 꽃과 같이 아름다운 거겠지. 아니 능력 있으면 그게 꽃과 같이 아름다운 거겠지 했는데 그렇게 부하게 생각했던 그 꽃과 같은 것이 지나감이라 쇠잔하리라.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쇠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를 드러낼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여러분 물질 들고 가실랍니까? 내가 박사학위 몇 개 받았는 거 그거 들고 가실랍니까? 하나님 소용없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거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들고 가는 거야. 나 딱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님 잘 믿었어요 하는 그 믿음만 들고 가지. 다 갈 때는요 놓고 가야 돼. 놓고. 아이고 들고 간다 해 다 들고 가느냐? 안 됩니다. 못 들고 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9절에서는 낮은 형제에 대한 권면이라면 이번에는 10절, 11절은 반대예요. 부한 형제들에 대한 권면인데 부한 형제들 예수 믿으면서도 형제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도 좀 가진 것 자랑하고 이렇게 있는 것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는데 그래서 참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거 하찮게 여기서 멀리했던 거 전에는 중요한 게 이 세상의 것인 줄 알고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은 뒷전으로 한 거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헌신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교회를 봉사하는 것을 뒷전한 거야.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게 비천하게 낮아졌어. 이게 유대민족들도 하나님이 높으신 그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했어요. 영접지 아니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손가락질했어요. 능욕질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장 하늘에서는 뛰어나신 자가 돼요.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딴 사람이 볼 때 저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무 보잘 것 없다 너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남 밑에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는 보잘 것 없어도 하나님 전에서는 높을까 낮을까 높인다 높인다 우리가 멀리 했던 거 부한자들은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돈 생기면은 하나님 멀리 생각하게 되고 명예 때문에 하나님 멀리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진 자들은요 그 세상의 마음을 뺏겨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두 개 아니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존귀하게 생각하면은 마음이요 세상에 가요 두 개 안 돼요 가요 근데 마음 이 세상에 연연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어떡하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 가자 이제 다 됐다 가자 이럴 때 아이고 아니에요 조금만 더 살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한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멀리 했던 거 헌신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남들이 보지 않지만 교회에 지나가면서 휴지 하나 있어도 교회 밖에 쓰레기 하나 있어도 남들이 보지 않지만 그거 하나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에요 굉장히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일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희생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노래도 있잖아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의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잠언 31장 마지막 장을 보면서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마지막 31장 마지막 절을 딱 보니까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뭐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은요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도 여기 이 잠언서를 통해서 내 보내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곱게 뭐 단장하고 이거 중요하죠 뭐 거지 그 제가 댕기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곱게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걸 하는 게 우리 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를 클레오파트라라고 봅니다 근데 39살에 죽었어요 동양에서는 누구요? 양귀비입니까? 장로님 잘 아십니다 양귀비는 동양에서도 앞에 이런 그림 보시면 진짜 저도 이 그림을 찾아서 내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 동양의 양귀비가 정말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도 37살에 도망가다가 죽었어요 목매어 죽죠 세상을 정복했던 나폴레옹도 51세의 일기로 죽습니다 그 일화 중에 보면 신하가 이런 말을 해요 왕이시여 행복한 나날이 얼마나 됐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나라는 일주일도 안 됐다는 게. 그 나폴레옹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대양의 넘실거리는 파도는 세상에 오고 간 사람들의 눈물이고 6대주의 부는 바람 소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한숨 소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도 38살에 통일을 했지만은
영생 불멸한다는 그 불로초까지 먹었지만 49세에 죽습니다. 하나같이 잘 생기고 잘 나가던 사람은 왜 이렇게 일찍 죽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것들은요, 금방 지나간, 금방 없어지는 게, 금방 나락에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쇠장해버리는 게, 없어지고 말라버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라고 그래서, 하지만 전도서에 보면 인생서라 그러잖아요. 전도서를 인생서. 근데 이 전도서에 보면은 1장 14절에 해 아래, 내가 보니까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2장 23절 보니까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끝장 끝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야도 야고보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노벨 문학상의 수상가였던 존 스타인베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의 소설에 진주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오는 키노라고 하는 남자와 그의 아내인 조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기잡이를 하면서 진주를 커다란 걸 하나 발견한 거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동네 소문이 다 나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부부들을 그렇게 뭐 썩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진주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반대로 바뀐 거야. 잘해주려고 그러고 웃어주려고 그러고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전에는 자기 조그마한 아들이 있어서 병을 치료하러 갔더니 막 문정박대도 하고 막 대충 일을 하더니 진주를 얻은 그 상황에서는요 감기가 좀 들었다고 병원에 갔었는데 너무너무 진찰을 잘해주는데 너무한 진찰을 해가지고 병을 더 오히려 주는 약을 처방해 주면서 계속 이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더 뜯어먹으려고 진주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주 상인들도 찾아와가지고는 폭력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진주 뺏으려고 그리고 막 온갖 농간을 다 써가면서 진주를 뺏으려고 하지만 그 진주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 부부가. 나중에는 이제 강도들이 밤에 자꾸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 들어가지고는 이 진주를 뺏으려고 끝까지 진주를 지키다가 생각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행이 찾아오는구나 해서 배를 타고 가가 진주를 깊은 바다에 집어 던지고 돌아왔대. 이 얘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들이나 정말로 이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거 잡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할 줄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행복은 진주에 있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 못하느니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마음은 한 곳에 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어쨌든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오늘 말씀만 이게 참으라는 내용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뒤에 말씀에도 보면은 또 참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5장에 또
오늘 앞서서도 그런 말씀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우리가 3, 4절에 인내를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거론이 돼요. 참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 이상 세 번 네 번 얘기하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는 거를 잘해야 되는 거지 신앙의 아주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참더라도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정말 복이 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참으세요. 하나님이 옳도다 너 됐다 할 때까지 참으세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를 사랑하기까지 참으세요. 처음에 시작 참는 거는 그냥 내 의지로 참았는데 참다 두 번 세 번 참다 보니까 못 참아 화를 내 뒤집어 버리는 경우 그게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올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할 때까지 참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인내를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의 참음은 그동안에 헛된 참이었구나 복을 못 받는 참이었구나 여기에 복은 뒤에의 문장을 꾸며주는 복이에요. 어떤 문장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복 아시겠습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죠. 그죠? 앞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게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서의 구조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긴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 보게 될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give me your worst root. Give me that area nobody wants.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Muscle and blood and skin and bone.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deep.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n't any shoe stores o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all?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Two. Really? And a large bleach.하면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최후 승리될 때까지, 나 주의 십자가 붙들고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이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지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도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받을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인내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높은 것이 있다면 낮은 것을 자랑하게 해주시고, 낮은 것이 있다면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기를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